진짜 모래, 돌, 나무밖에 없거든요. 재료가. 네. 아마 유튜브 제목이 남의 서버에 건축 망치고 도망가기 이런 거 될 것 같거든요. 아, 건축 사무소 일 들어와야 되는데. 혹시나 미련이 남으셨으면 나중에 또 오셔도 되고. 아, 나중에 또요. 영상 올려보고 반응 좀 보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정말 오실 줄 몰랐네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그때 이후로 월드가 좀 뭐가 바뀌었나요? 호수정원을 좀 바꿨는데. 아, 호수정원을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우리? 갑시다. 아, 벌써 뭐 보이는데. 오. 근데 이쪽 면에서는 보면 네. 몰라요. 정확한 각도에서 봐야. 정확한 각도. 네. 여기는 그 관람석인가요? 네. 갑니다. 보도록 할게요. 네. 짜라잔. 뭐죠 이거? 뭐지요? 공룡인가요? 공룡? 맞습니다. 와! 공룡 트리! 되게 멋있다! 어, 되게 잘 만들었네요, 공룡들이. 네. 무조건 여기서 볼 때만 이 모습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만. 오, 야. 혹시 여기다가 뭐 꾸며달라는 거 뭐 원하시는 거 있나요? 생각해본 건 요 밑에를 좀 선물들 놓고 꾸미고 싶다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아, 여기 안을 파가지고요? 네. 오, 낭만 있는데 그러면 또 아마 8시에 7시에 걸릴 텐데 괜찮으신 건가요? 파는 것부터가 몇 시간 걸릴 텐데, 그래가지고, 물속이라. 그니까요, 그래서 그건 좀... 이거 되게 고민이지? 공룡. 공룡. 이 공룡을 네. 공룡 하우스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내부 그거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저는. 공룡 하우스 해서 집 같은 걸로 한번 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어, 비계도 있어요, 이번엔. 제가 드디어. 와, 이거 딱 내부 인테리어 딱 해야겠다. 아, 너무 좋아요. 사실 다리 한쪽도 그 나무 네. 갖고 오기 귀찮아서 네더랙이거든요? 그것도 좀 교체하겠습니다. 한쪽 걸 왜 썩었죠? 아니, 사람들 자꾸. 아니 근데 네. 그냥 색깔 괜찮은 거 가져와서 넣어놨는데 자꾸 사람들이 똥이라고. 인테리어 소품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오, 영혼가속 인텐트텍 이건 나도 없는 건데. 오, 뭐가 발전이 많이 있었네요. 오. 그런가요? 오, 네. 오, 지금 올 걸. 철 있고 석탄까지 이끼까지. 오, 없는 게 없는데요? 오, 인테리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늑한 집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목재집. 왜 이렇게 부담되는 건축은 처음에. 이번엔 무조건 살린다. 내 월드에서도 이런 감정 느끼지 않았는데. 무조건 살린다 이번엔. 감기 걸리셨나요? 혹시 비염 있으신가요? 아, 비염 살짝 있어요. 살짝. 아, 살짝이요? 네. 좀 매우 심한 비염이라 겨울철에 항상 코가 막혀 삽니다. 하지만 좀 괜찮아요. 항상 좀 아픈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럴 수가. 병약미. 동정심 유발. 이럴 수가. 그 나무가 원래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냥 네.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센스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공룡 모양으로. 공룡 모양으로 낸다는 거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저한테 공룡 모양 나무 만들어주세요. 그럼 미쳤냐고 안 했을 거예요. 일단 제 앵무새 좀 치우고 올게요. 앵무새 춤추는 거 보셨나요? 앵무새가 춤을 추나요? 네, 보여드릴까요? 아, 잡아. 아니, 노래 부르면 춤추나요? 음반 넣으면은 춤을 추는데. 아, 리얼. 보실래요? 어, 이거. 와, 뭐야? 아니, 개 귀엽네. 어마무시하네. 어마무시하죠? 뒷면도 좀 귀여워졌어, 이제. 좀 공룡 같아. 사실 자꾸 할 일 까먹고 산보하는 게 한 80% 같긴 한데. 에? 아니, 뭐, 괜찮아요. 유튜버 아님. 좀 많이 발전했다. 옛날에는 이제 석탄이 없어서 석탄 캐러 가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절을 생각하면 굉장히 발전하지 않았나. 아, 그 시절에 비하면 지금 완전 다른 서버죠? 그쵸. 이제 다른 여기 서버에 더 이상 초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인프라 구축되고 와서 노는 거 보면은 약간 열받을지도. 초대할 거면 인프라 다 부셔놓고 해. 딱 여기 스킨 토너, 로션, 그 수분 크림, 그 비누. 어떻게 하면 스킨이랑 로션이 있을 수가 있죠? 아, 설명드릴까요? 아, 잠시만요. 세입자님. 자, 여기 오시면은 네. 왼쪽에가 이제 생활 공간. 벙커형 침대. 네. 책상이랑 여기 위에 수납 공간이 막 많고. 네. 심지어 네. 집에 샹들리에 있거든, 샹들리에. 네. 심지어 그라데이션 샹들리에. 제 자의로 이렇게 된 건 아니지만. 그라데이션 샹들리에 위에 있고요. 네. 자, 빨리 저 세면대 써보세요. 자, 빨리. 직원 세면대 써봐. 빨리 그 시뮬레이션 해봐. 여기 막 딱 집에 오면은. 어, 그렇지. 여기 딱. 아이고. 직원분이 방금. 자, 새 걸로 달아드릴게요. 이것도 헌 거라. 자, 여기 보면은 작은 거 스킨 토너, 위에 로션. 여기 수분 크림까지. 그 다음에 네. 여기는 이제 여기 비누. 네.
비누까지 탁 여기 놔뒀습니다. 여기 세면대. 나머지는 이제 살면서 필요한 거 하나씩 구비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아 저거 욕심나네. 초를 저걸 다양으로 달면 예쁠 텐데. 지금 좀 초 때문에 조명이 네. 중요하다는 걸 좀 실감하게 된 게 초 때문에 이거 살짝 마녀집 같아요. 마녀집이요? 마녀집? 네. 오히려 낭만 있어. 아, 하얀 초 한 개는 있었던 것 같은데 없나? 그냥 안 보이는 각도인데만 하나 남겨두고 이건 대충 횃불 같은 거 달면 모르지 않을까? 초 만드셨나요? 네! 오... 와! 불 난다! 나 이거 어떡해요? 저 또 불 내면 어떡해요? 어떡하지? 어 됐다. 예무섭네 진짜로. 이거 집이 너무 무서워요. 또 유튜브 썸네일! 이용님 유튜브 썸네일 똑같은 썸네일 찍을 네? 뻔했어. 뭐 유튜브 각만 뽑으려면 이거 불이 타야지 지금. 유튜브. 와 너무 잘리네? 이거 어때요? 지금 티 안 나지 않아요? 봐봐요 봐봐요. 티 안 나죠? 맨 뒤에 사실 횃불임. 마지막으로 만진 사람 연령님입니다. 멀리서 보니까 확 크리스마스 느낌 나는데요? 어때요? 저번에 그때보다 훨씬 낫다 그죠? 구경하러 가야지. 오 완전 짱이죠? 네, 완전 짱이에요. 그럼 이제 저희 건축 사무소에 청구서 하나 날아갈 거거든요? 아 네. 뭘로 지불하실 생각이시죠? 뭘로 지불할 수 있죠? 선제. 선제? 뭘로 받지? 다음에 그 건축 조수 소환권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면 아 저를 건축 조수로요? 네. 그 인력난에 휩싸였기 때문에 그 인력난 아주 아, 네. 심각하기 때문에 네. 저거 집 나중에 많은 활용 기대하겠습니다. 좋아요. 아 잘 만들었다. 너무 귀엽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공룡 친구가 고마워하고 있을 겁니다. 저기 있는 공룡 친구가 나를 완성시켜줘서 고마워. 저거 이름 뭔가요? 저거요? 사람들 원래 막 아수라 공룡 이렇게 불렀는데 옐룡 빌라로 합시다. 좋습니다. 옐룡 아파트! 오, 아파트요? 네. 네.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좋아요.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꿀잼이었고요. 필요하면 우리 건축사무소 항상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레전드 여기 아파트 입주 소문 듣고 여기 지금 한 명 찾아옴. 여기 개쩌난 옛용 아파트 지어졌다는데 혹시 한번 봐볼 수 있나요? 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지도 살 수 있는 집이었나요? 그런 뜻인가요 혹시? 아니요 아니요 그만큼 소문이 났다. 너무 개쩐다고 아, 소문이 났다. 오늘 저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 건축사무소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했습니다. 굿 고맙습니다. 굿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ORALA? 죽었어요. 안돼 내 웨이벨 사라졌어. 안되겠다. 다음주에 경험치 공장을 만들어야겠다.